만나는데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페널티 쓰고 페널티를 쓰고 계셨죠 언니. 페널티를 쓰고 빨리빨리 하고 집에 갑시다. 그럼 저희 지금 문장 속에서 주목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를 구조상으로 저렇게
있으니까. 그럼 이때 was은 뭐 의문사로 쓰일 수도 있지만 관계 대명사로도 쓰일 수 있고 상관이 없었죠. 그다음 보편적인 형용사절에는 뭐가 있었어요? 무슨 날? 관계대명사 대시 있어. 그럼 관계대명사 대시라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지? 우리 어디 확인해 줘야 되지? 뒤에. 뒤에. 불완전 잘하셨어요. 뒤에가 불완전하면 누가 없다는 거 다시?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다. 이걸 조금 더 간편화해서 얘기해 주자면 누가 있어야 할 자리 없다? 명사가 있어야 할 자리 없다. 다시 누가 있어야 할 자리 없다? 명사가 있어야. 무엇이에요? 아까 대답 시켰더니 면접 조용히 하자. 다시! 불완전하다는 건 무슨 말이라고 했죠, 여러분? 명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다. 즉, 명사가 주요 역할을 하든, 목적어는 보호 역할을 하든, 어떤 특정 성분으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댓 같은 경우는 또 앞에 누굴 가지고 온다? 선행사를 들고 오자. 항상 앞서 나가 있는 선행사인데, 그 선행사의 품사가 뭐였어? 그렇지.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품사 누구다? 명사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명사로서 이 대절이 얘를 꾸며주는 A의 목적어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관계 대명사로 쓰인 대시였고요. 그럼 이 자리에는 위치가 들어가든 후가 들어가든 다 들어가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관계 대명사만 형용사절로 쓰였을까? 또 뭐가 있었죠? 관계부사 잘하셨어요. 관계부사. 그럼 관계부사가 나오게 되면 지금 무슨 구조였지? 그래, 부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건 문장 성분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치겠지. 그러니까 뒤가 무슨 구조? 네, 완전 구조였어요. 자, 그리고 관계 부사는 또 앞에 누가 있을 수 있지? 선행사인 명사가 각각의 관계 부사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다. 오늘의 약간 본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김현수 씨, 관계 부사에서 떠오르는 단어 하나만 불러주시겠어요? 그렇지. 아, 다 부르려고요? 야, 왜, 왜요? 부사. 그렇지. How랑 when, where, how. 어? when, where, how. 한 개 더 있어. 옆에 보면 안 돼. 이게 돌리기밖에 안 해. when, where. 그럼 when이랑 where는 무슨 정보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고급지게 우리 약간 초등학교 6학년 언어 하지 말고. 네. 시간. 시간. 시간 조건의 부사절. 이 시점이가 지금 나오듯이 부사절 형용사절 하고 있는데 부사절이 그냥 반사적으로 튀어나와 불어요. 이래 씨. 시간과 관련된 관계 부사는 이제 영훈이랑 합작을 해보자. 자, 영훈아 시간이랑 관련된 부사. 네. 시간이랑 관련된 관계 부사. 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갈피를 못 찾고 계셔요. 너 아까 웬다며 뭐 말했어? 웨어. 그럼 웨어는 무슨 정보야? 장소. 그렇지! 아, 영훈이 이기고 있다. 그거 뭐 있어? Y. 그렇지, Y 있지, Y. 아까 말 못 찾고 Y. Y는 뭐였어? U. U. 마지막. How. How. 방법, 그렇지. 봐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둘이 막 왔다 갔다. 내가 이어있는 건 제가 지워줄 것이다. 합작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반에서 모두가 모르는 대답인지 누군가는 알고 있어서 채울 수 있는 대답인지를 니들이 협조를 해줘야 재밌어지는 거야. 자꾸 앉아서 회색이 이러고 앉아있어봤자 수업의 흥미가 없어진다니까? 여기 좀 좋았어. 지금 콤비가 생각보다 괜찮네요? 네. 아, 왜 자꾸 얘만 보면 알고 싶지? 아, 정말. 얼굴에 나 뺀지 이렇게 써있어가지고 그래요? 얼굴만 봐도 갈고 싶어요. 자, 여러분 관계 부사들이 있었고, 자 관계 부사의 좀 독특한 특징은 뭐가 있었지 하나? 뒤에가 뭐라고요? 뒤에가 완전한 거 이미 있었어. 관계 대명사를 가지고 부사만의 특징. 짜잔. 그렇지. 우리 영훈이 나이스네. 선행사로 뭐 할 수 있다고? 지을 수 있죠. 어떤 경우에? 맨하고 왜요? 에? 에? 하우. 뭐라고? 네, 네. 어떤 경우? 왜? 변화할 때? 변은 변할 때.
그렇지 그렇지. 누군지 정확하게 그 정보가 있을 때. 그러니까 왜는 예를 들면 저 제이나 저 차인처럼 누가 봐도 시간 정보가 나와 있을 때. 그러면 웨어를 웨어 앞에 이제 도리도 앞에 뻔하지 않아? 야? 아 뻔뻔하다 말하자. 중학교 1학년 만에 잘 주는 건 내가? 그러면 안 돼. 중1 반에서 하는 거야? 그럼 웨어가 관련된 가장 만만한 선행사 누가? 플레이스. 오, the place. 아, 좋아. 아, 아까 자습실에 주무셔서 약간 회복이 되셨어요? 약간 양심이 찔려셔가지고 대답해 주시는구나? 자, 그 다음에 why는? 응, the reason. 아까 쳐서 안 했는데 왜 대답 안 할까? 숨겨 나한테 딱 걸렸는데 그치? 근데 그거 알아? 이 근처에 프락치가 있어. 정상. 자, 하우는? 더 해. 아, 니네는 프락치가 무슨 말인지 몰라? 비슷한 의자. 전혀. 간첩. 간첩방송과 같은 말은 아니거든. 어? 뭔가? 비슷한 거 아니에요? 에? 부상 관련된 거 아니에요? 에? 잘가. 네, 제이가 빨리 좀 진도를 나가보자면 어우야. 자, 이랬을 때 재밌는 점은 뭐 선행사가 있고 관계 분사가 나와 나와 있어 주시면 여기는 대표적인 건 대표 선행사 뭐야 대표 선행사가 아니라 대표고 대표 선행사가 있을 경우에 어떤 거 할 수가 있었죠? 둘 중 하나 생략입니다. 대표 선행사와 관계 부사가 이렇게 나와 있을 경우에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할 수 있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현역사절이 맞지만 마치 남아있는 형태로서는 명사절처럼 보이긴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의문사절과 헷갈리는 구조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다. 틀렸습니까? 자, 근데 관계부사의 진짜 찐핵심은 얘가 아니었잖아. 지금 옆에 대표 선행사까지 다 쓰고 나니까 좀 더 보이는 정보가 있을 텐데 뭐가 있어? 하우. 는? 둘 중 하나만? 쓸 수 있다. 잘했어. 얘는 함께 올 수 있다 없다? 함께 올 수 없었죠. 자, 형태상으로 하면 원래는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였잖아. 그치? 하나 더 해볼게요. 형용사절로 쓰일 수 있는 형태가 한 개가 더 있었어. 상승이동이랑 관련돼서 니는 이미 중학교 때 많이 했어. 중학교 1학년에 관계 대명사 처음 접하건 2학년에 처음 접하건 관계 대명사를 접하고 관계 부사까지 공부를 해나가시면서 한 가지 형태가 더 있다는 걸 이미 공부를 하셨어요. 누군가 자꾸 앞뒤로 왔다 갔다 빡빡빡 하는 짜증나는 놈이 있었어. 누구야? 그렇지, 전치사, 전치사. 아니, 갑자기 전치사, 전치사. 자, 전치사 다음에 누가 나와요? 관계 대명사가 나와요. 자, 전치사 다음에 관계 대명사가 나오지. 무슨 구조예요? 그렇지. 문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새끼가 사라지니까 뒤는 무슨 구조로 취급해야 된다? 어떤 구조로 취급을 해주셔야 되더라. 틀렸습니까? 자, 이랬을 때 앞에 누가 온다? 명사가 와서 얘를 꾸며주는 형용사절. 이행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로 바꿀 수 있어요? 잠깐 주세요. 되셨어? 왕국왕 지금 모자가 유행이야. 되게 다채로운 색깔의 모자들을 쓰고 계시는데 재밌네요. 예. 아 중1들은 맞아. 아까 알던 거 있는데 니네도 그걸 아니? NGN 이상법? 왜요? 이상한 짓 하던데 아까 바빠 죽겠는데 교무실에서 갑자기 정원쌤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 의자를 잡고 무슨 말이 할 말이 있는 것처럼 기다리시는 거야. 얘가 앉아 있으면 그 뒤에 있는 의자를 이렇게 붙잡고 계속 있는 거지. 왜요? 웃네. 빨리 와 가. 막 이러고 있는데 아 뭐 말하려고 왔는데 막 이러고 오셔. 근데 기억이 안 난데 자꾸 어슬렁 어슬렁 거리셔. 내가 봤을 때 민망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지. 그래서 오셔가지고 아 맞다. 내가 최근에 재밌는 거 알아왔잖아. 웃네요. 그랬더니 MG 인사법을 아니에요. 아니요. 갑자기 하이파이브를 하지. 하이파이브. 그랬더니 해파리. 이러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그래서 우와 그랬더니 악수 물고기 이러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끝났겠지. 진짜 정색했거든. 너무 바빴거든. 그래서 정색을 했는데 아 갈게 약속 나 진짜 안 할게 새우 이러고 있는 거야. 힘들었어. 정신 좀 차려주세요. 예 새우
너는 왜 알아? 네? 저 알아요. 그래서 도대체 그걸 어디서 봤냐 이게 유튜브에서 봤대. 너무 재밌지 않니? 그래서 정말 인간의 유머보다는 다양한 문화를 다시 한번 느꼈어. 자, 여기까지 유산소서 끝났죠? 은찬이가 되게 좋아할 것 같다. 새해에 문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사절이라고 하면 부사절은 얘기겜처리만 될 거잖아요. 그치? 부사절은 100% 뒤에 누가 나온다. 저 부사 뒤에 완전 부조가 나올 것이다. 그랬을 때 이게 어떠한 정보를 담고 있느냐 이걸 확인하시는 게 중요했고, 이 정보의 종류에는 뭐가 있었지? 야옹 시조야옹이 깍 기본값이죠. 시조야옹이가 뭐였더라? 시간, 시간, 조건, 조건, 양보, 이유, 이유. 귀찮은 거 안 쓸게요. 됐지? 그거 말고도 목결도 있었는데 목? 목적어. 아, 목적. 예. 결? 결과. 그렇지. 그럼 목적과 관련된 접속사 뭐 있었어? 그렇지. 붙어있는 소대시였죠. 혹은 인물을 대신했지. 그럼 떨어진 소대. 아, 예. 말 그랬네. 결과는 무서워? 떨어진 소대시다. 그럼 떨어진 소대시 사이에 누가 들어간다? 현황사 부사 중에 누가 먼저 뭘 보고 선택한다? 앞에. 앞에? 얘를 보고. 연병하지 말고 딱 찍어야 되겠죠? 자, 누굴 보고 선택한다? 현황사자인지 부사자인지? 이건 다 똑같아. 이 현황사 부사 선택하시면은 쭈쭈 용법에서의 현황사 부사거나 이나스처 앞에 올 현황사 부사나 에즈에즈 용법의 현황사 부사나 비교급도 현황사의 비교급이 맞냐 부사의 비교급이 맞냐 이런 거 선택할 때마다 똑같거든요? 현황사나 부사가 올 거예요 라고 하면 누굴 보고 선택해야 돼? 단어. 동사예요? 예, 잘하셨어요. 단어가 되게 많지 않아? 그럼 감정사 보고 선택할래? 와우! 이거 보고 선택할래?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예, 자, 앞에 있는 동사 보고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치? 자, 그래서 나와있는 예문 한번 짚어보도록 합시다. 조금만 더 키워볼까? 다음 주부터 수업하는 친구들은 좀 이쁘겠지? 예비 중이. 행복하다. 아니지, 변주원도 예비 중에 시절이 있었잖아. 맞지 않아. 자, 앞에 볼게요. 주어 동사가 나오고 뒤에 왓절이 나왔다는 건 이 동사들이 전부 다 무슨 동사라는 거겠어? 아픔하시는 분 집중하세요. 자, 주어 동사가 나왔다는 건 뒤에 이 동사들이 다 무슨 동사 뒤에 지금 명사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뒤에 무슨 절? 여기 뒤에 얘가 아니 무슨 절이야? 얘가 무슨 동사? 자동사. 아, 옆에 있던 이 동사는 얘가 사동사가 돼서 여기에서 불완전한 문장을 만들어서 목적어 역할을 보여주셔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마시라고 하는 친구는 의문사로 쓰였건 관계대명사로 쓰였건 상관없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더라.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러분이 사실 잘 볼 일이 없을 거라 무시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가시면 여기 나와 있는 위치 뭐라고 할 수 있다? 분명하면 그렇지. 앞에 나와 있는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명사 다음에 대신하고 또 완전한 문장이 나올 때 그럼 일반적인 접속사라기보다 얘는 뭐로 취급해줘야 되지? 동격? 오. 동격으로 취급해 주셔야 되죠? 오. 현수. 오. 되셨어요? 자, 그래서 왓기에는 지금 주어동사처럼 이렇게 다 찍힌 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어, 못 나오시겠다. 그쵸?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대처럼 완전한 문장이 나오시는 게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는 게 맞겠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가 보자면 위치가 나오게 되면 얘가 관계대명사로 쓰였건 의문사로 쓰였건 위치는 기본적으로 뒤가 불완전해야 되는 특징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구문 분석을 잘 해보시면 주어, 동사, 보어로 나와 있어서 완전 구조, 즉 위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구조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에 대해서 무슨 뜻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접속사로 하시면 안 되고 동격이라고 분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보편적으로 쓰이는 명사의 접속사와 약간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되셨어요? 자,
되게 많이 나와. 절 관련 개념에서 뒤를 완전 불완전을 잘 찾아줘야 되냐 하면 그 절 덩어리 개념 자체가 어떤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정말 정말 많이 나오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해당하는 것들을 자꾸 구분을 통해서 발언을 찾을 부분들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집중해라. 확실히. 자,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들의 근거를 잘 잡아주셔야 된다. 너를 궁으로 만들어 버리기 전에. 자, 그 다음에 부사절 접속사에다 나와 있는데 아까 체킹했던 친구 주말에도 그렇게 뿅 하고 등장한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대시 연결되는데 누구랑 연결됐어? 제발 누구랑 연결됐지? 수가에 들어 확인할 수가 있겠죠. 대시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수랑 함께 쓰여서 수잘 묶어서 쓰였고요.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해당하는 모양은 in order to 라고 여기 지금 바꿨다는데 그냥 in order that로 해서 주어 동사를 그냥 끌고 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도 바꿔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되셨어요? 그래서 원래 절 개념에서 주제 개념으로 치환을 하는 건 영어가 되게 좋아하는 왔다 갔다 치환 방법이다 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위 안에 있는 주어가 지금 주절의 주어랑 같냐 다르냐 반전이 아 이건 다르니까 앞에 뭘 써주셔야 된다? 의미상 주어 형태로 써주셔야 됐더라. 이렇게 바꿔서 써볼 수가 있겠죠. 팬님. 하지만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한 삶을 위해 필수적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보편적 사람들이 다 통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거 안 쓰셔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수호자 떨어져 있는 수호자신데 사이에 들어간 형용사고서 누구 보고 선택한다고 그랬지? 동사. 앞에 있을 동사 보고서 얘가 불완전 동사면 형용사 선택하실 거고요. 완전 동사면 부사를 선택을 하시겠죠. 되셨습니까? 앞에 있는 동사 보고 완전 동사인지 불완전 동사인지 선택 잘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수호자 다음에 긍정문이 나왔어요. 그러면 부의 형태로 바꿀 때 누구? 미나스 용법. 미나스 용법에서 형사와 부사의 위치 어디였어? 지나서 앞에다가 형용 하나 부사를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지. 자, 근데 제 바로 뒤에 구조가 지금 긍정문이야, 부정문이야? 긍정문이야, 부정문이야? 부정이에요. 네, 부정이에요. 그럴 때는 누구로 바뀔 수가 있다고요? 수초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형용 하나 부사의 위치가 어디다? 가운데. 네. 어렵지 않게 찾을 거니까 넘어갈게요. 아까 동사 확인하라고 했던 게 이거야. 지금 소리 나와 있고 사이에 영이라고 하는 순서 누구 나와 있어? 형용사 나와있지. 그럼 형용사 앞에 동사 무슨 동사? 불완전 동사. 확인하시겠죠. 했냐? 자,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명사절 접속사 확인해볼 수 있는데 자, 아까 정리했던 명사절 접속사에서 that은 뒤가 완전 구조에서 불완전 구조였어? 완전 구조였어. 이거야 될도 뒤가 완전 구조였어? 불완전 구조였어? 완전 구조였지.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걸 매달을 쓰고 어떤 경우에 대신 쓴다고 그랬지? 어떤 경우에 이걸 매달을 어떤 경우에 대신다? 이 뉘앙스 차이에요. 뉘앙스 차이. 해석이 필요한 거야. 대신 이런 거지. 나는 생각해. 주원이가 잘생겼다고. 됐어? 대신 이런 경우에 쓰는 거야. 나는 생각해. 주원이가 천사라고. 되셨어요? 자, 근데 문장을 어떻게 더 만들 수 있냐면 나는 궁금해. 난 잘 모르겠어. 얘가 잘생긴 건지 아닌지. 됐어? 나는 진짜 잘 모르겠다. 얘가 사람인지 아닌지. 되셨어요? 어떤 리액스의 차이가 지금 있어 없어? 있어요. 그치? 내가 확신을 가지고 확실성을 갖고 굳은 언어로 이야기를 할 때 대세를 쓸 거고 내가 긴가긴가에 대한 말 쓸 때 잘 모르겠어 확실치 않아 라는 동사를 써줄 때 if and을 쓸 거란 말이야. 해석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문제고요. 만약에 치사하게 문제 된다면 if whether 치환이 가능한 경우는 뭐고 불가능한 경우는 뭐니 라고 해서 조건을 따져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if를 쓸 수 없는 경우가 보통 네 가지 정도 나오죠. 바로 뒤에 or and not이 붙을 때 바로 뒤에 초보정사 붙어있을 때 혹은 주어 자리에는 if절을
종종 쓰지 않는다라는 특징도 있었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도 if절을 쓰지 않는다라는 특징들이 있었는데 이거 너무 그냥 지역적으로 너무 세부 문법이에요. 거기까지 안 갈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체크를 안 하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보자면 불확실한 내용을 이끄는 동사 ask, question, wonder 같은 동사들의 목적으로 쓰이는 명사는 whether로 시작할 것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데 알아놓으면 나쁘진 않지만 굳이 얘가 필수적인 문법은 아닙니다. 원래 문법이 힘든 친구들 이거 제끼셔도 돼요. 알겠지? 자, 시험 범위에 나왔는데 개 많이 틀렸던 것들 니네 아니 이거 이번 시험 범위 아니라 제일 했는데 개 많이 틀렸던 것들. 자, 간접 의문문이라는 말을 들으면 걔 반대에 누가 있을 것 같아? 간접의 반대. 직접이 나올 것 같지. 직접 의문문은 뭐야? 맞아요. 직접적인 의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의문문을 직접 의문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직접 의문문이라고 부르는 거고 간접 의문문은 무슨 뭐라고 볼 수 있어?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어떻게 물어보는 건데? 다른 문장 안에 끼어 들어간 거예요. 안에 끼어 들어간 거. 그래서 명사 절출근. 자, 직접 물어보면 제자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야. 너 언제 도착해? 라고 내가 물어보면 되잖아. 그치? 전화해서 야 현준아 너 어디야? 언제 도착해? 직접 물어보면 되겠지. 됐어? 근데 걔를 간접 의문문으로 쓰면 뭐 예를 들면 아, 나 잘 모르겠는데 얘가 언제 도착할지를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서 말하는 것들 문장 안으로 끼어들어서 명사절로 취급이 되는 애들이 보통은 간접 의문문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라고 할 수 있다. 간접 의문문은 별거 없고 중학생 아니기 때문에 화법전환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고등학생으로 알아낼 건데 딱 한 개야. 딱 한 개. 어순. 어? 현수야 어순이 뭐야? 그렇지 말의 순서입니다. 그럼 간접 의문문의 어순은 무조건 뭐예요? 의주공을 넣어주셔야 돼요. 의주공을 넣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의문문이라고 하면 뭐 비동사가 있을 때는 비동사가 앞으로 튀어나가고 일반동사가 있으면 앞으로 주서지가 뛰쳐나가고 뭐 이런 식의 문장들을 써주셔야 되는데 얘가 문장 안에 들어가서 명사절로 취급이 되었을 경우에는 의주동의 어순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안으로 집어넣는 훈련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일반 동사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앞에 주가 튀어나간 거잖아. 근데 여기서 how부터 시작해서 yourself까지가 문장 속에서 뭐로 쓰인 거야? 주어로 쓰인 거지. 명사절로 써야지. 그럼 이렇게 의문문 어순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얘를 지워서 이렇게 쓰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의, 주, 이 되겠죠. 되셨습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어순 조금 물어보시는 게 당연히 포인트고 얘는 고등학교에서 안 나올 거라서 중학교 때에서 끝났죠. 그러니까 넘기셔도 될 것 같다. 다만 이번에 좀 중요할 것이다. 자, 이번에 니네가 저비교급, 저비교급이 마지막 수수령 문제로 나오시면서 또 같이 중요했던 게 뭐다? 수식하는 단어가 있으면 항상 그 덩어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앞으로 덩어리째 끌려나가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줬었지. 다음 같은 경우에도 바로 뒤에 의문사로서 얘네 형용사나 부사를 끌고 올 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다. 그럼 how가 뒤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를 끌고 와서 해석이 어떻게 바뀐다? 얼마나라고 해석이 바뀌게 될 겁니다. 얼마나라고 해석이 바뀌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하우는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끊을 경우 걔를 늘 한 덩어리로서 앞으로 끌고 나가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얼마나 유창하게 얼마나 잘 제이콥이 영어를 말하는지에 대해 감명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how가 where를 꾸며주고 있는 거라 where를 뒤에 놓으시면 안 되고 how의 수식을 맞는 자리에 앞으로 끌고 나가주셔야 됐다. 됐니? 일단 문법은 여기까지. 아까 줬던 거 피쉬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공정하게 투표권이 두 개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번호를 두 개 찍으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나는 꼭 5번, 6번을 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내가 좀 더 궁금한 거, 해설을 듣고 싶은 건 사실 5번에 가까워. 그러면 투표권이 두 개랬지. 그럼 어떻게 투표를 해야 된다? 5번, 5번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게 무슨 문제인지 지금 더 빠르게 훑어보세요. 문제 질문할 넘버 문항. 문항을 고르세요. 문항을. 뭐라고? 문항 다 확인하셨어요? 질문해야 될 거 뭔지? 다 정하셨니? 아직 못 정한 사람? 다 정했니? 오케이. 뭐 하고 할래? 또 안 나오겠지? 7번, 8번. 어우. 다음 누가 할까? 응, 김현수. 58. 58. 이제 마지막으로 반말합니다. 58. 58. 예. 6. 다음 누가 해? 아, 지민. 8번. 다음 누가요? 아니 그 아, 다음 번호로 불러주시면 예요? 어, 효원이 몇 번이라고? 5, 7? 예. 다음 누가요? 삿대질하지 말고 이름을 말해줘라. 이름을 야 그 친구 이름 불러주고 있는 예야. 다이. 어? 다이 불렀죠? 예, 다이. 안 들려? 아니면 내가 문제인 거야? 지금 다이가 소리를 작게 내는 거야? 안 들려? 들었냐, 영원아? 78. 78이야? 나만 못 들어? 아, 이제 늙었구나. 지원은 어? 지원은 들렸어? 네. 어, 너도 안 들렸지? 아, 역시. 다이, 다음 다이. 너의 이름은 말 못하면 다 1번으로 발표시켜야 돼. 말했어? 다 못 들었잖아. 나희는 5번 8번. 삶이 힘들다. 자꾸 사람이 너무 힘들어지면 자꾸 개그맨 되려고 그러잖아요. 안 그러지 않게 해줬어요? 제발 안 해요. 다음 누가 얘랑 이름 똑같은 애 있어. 아까 내가 시켰잖아. 키민도 남아요. 막 이지랄 떨고 있었어 진짜. 아유 진짜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연수. 길거리 지나가는데 아이스크림 열심히 신나게 먹으면서 가더라. 되게 그리고 심지어는 눈이 딱 봐주셨잖아. 또 안녕하세요 인사하더라. 저 새끼가 여기 왜 있지? 이런 눈빛으로 날 딱 쳐다보고 변하는 거야. 어! 안녕하세요. 이러고 가더라고. 에이. 방금 힌트를 줬잖아. 얘 이름이 뭐였어? 근데 얘 이름 말하지 않았냐? 모르겠어요. 뭐 하라 이현수야. 8번. 8번. 다음 누가? 들어가요. 심지어 뒷자리에서 말해도 얘가 못 들어가 있나? 5번 7번. 5번 7번? 대충 정해질 것 같긴 하지만. 다음 누가요? 초록색 모자 쓰네. 이런 씨, 제 이름이 초록색 모자 쓰네냐? 이 초록색 모자 쓰네냐? 이름은 좀 알아줘라. 하은이 갑시다. 7, 8. 다음 사람 이름. 퀴즈? 퀴즈. 오, 기억했어. 난 네 이름 기억하고 있어. 빨리 불러. 네? 7, 8? 좀 계속 기침하고 7, 8 이제 다 기다려봅시다. 순서 이씨 운장 3일 씨. 내가 진짜 고민했거든. 니네 오늘 올해 고3 6월 풀릴까 말까를 진짜 고민을 했어. 선지가
재밌게 나와가지고 그걸 풀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를 했는데 그걸 하지 않은 것에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 자, 시간 줄게요. 3번 다시 한번 질문 훑어보시고 발표를 준비하셔. 나는 한 번씩 돌아가면서 시키고 조언을 좀 더 해줄 겁니다. 시작! 늘 말했지만 데일리를 할 때마다 쌤이 뭐 해달라고 그랬었지? 순서 문제? 구멍 분석 안 했고요. 근거 잡아달라고 그랬어요. 그쵸? 순서 문제에서의 근거는 뭐였죠? 연결사나 대명사, 반사 같은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은 키워드가 되어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시 말해서 연결사 같은 걸 좀 잘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너 이따가 겁나시킨다 면접을 해서. 지금 해석한 거예요? 네, 다시 눈으로 긁어보세요. 그리고 근거에 박스 치고 화살표 표시해주시고 왜 그게 그렇게까지 흘러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해주십시다. 제일 중요한 단어를 모르는 건 어떻게 해요? 근데 엄마가 어쩔 수 없어. 너 모의고사 풀려도 모를 거니까 딸 체크 잘해. 이거 나왔어요. 연결사에 박스 치고 화살표 표시하라고 했는데 눈으로만 듣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따 확인하러 가서 안 돼 있으면 등장을 한 대씩 발표하세요. 갑자기 주면서 연결 잡기 시작하죠. 눈으로만 보지 말라 그랬다. 주원이가 다음 주부터 수업을 하지 않는다. 주원이들 단어 좀 뭐야? 열심히 외워왔네. 양국고 1이랑 다른데. 핸드 빼고 다 통하네. 열심히 했고. 아이스크림을 뜯어내겠다는 아이들의 필사적 의지가 느껴졌다. 중일들은 단어를 통과하는 사람이 80%가 되면 아이스크림 준다. 꼭 나에게 아이스크림을 뜯어내야겠다고 지금 바라가며 단어를 외워. 됐지? 한번 좀 했나? 자, 첫 번째 단어는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행동체들을 누가 할지는 나랑 가위바위보에서 뚝 뺏은 거는 사람이 걸려서 하도록 할 거예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부터 나와 있는 거에서 소재를 좀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자,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무엇을? 평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평균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어요. 자, 우리는요, 적어도 뭐 해야 돼? 애써야만 합니다. 뭐 하도록? 해로운 영향을 리미트 제한하도록 그것들이 끼칠 수 있는 우리의 객관성과 합리성에 있어서 우리가 내리는 판단과 결정에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소재는 무엇이다? 평균선을 치닫는 소재죠. 평균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평균은 제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제거가 안 되더라. 완전히 우리는 제거할 수가 없더라. 따라서 우리는 뭐라 한다들? 경계해라. 혹은 인식해라. 아주 높아지는 거겠죠. 되셨어요? 자, 여기서 좀 잡아봐야 될 대명사는 그것들이 끼칠 수 있냐. 그럼 여기서 대가 지칭하는 명사는 누구였어? 이 문장 속에서. 평균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평균들이라고 해서 복수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똑같이 복수명사로 받아왔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은 좀 이따 순서에서 걸려도 빼줄 거야. 자, 자발적으로 나는 이거 하겠다. 내가 이거 한번 첫 번째 문단 힌트 주고 넘어가 보겠다 하는 사람이니. 그럴 리가 없죠. 제 손을 들어주시고요. 제가 똑같이 읽어낸 사람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준비되셨죠? 손을 높게 들어주세요. 나중에 이렇게 슬쩍 바꾸지 않을 수 있게 손을 높게 들어주세요. 예. 가위바위보. 찌. 찌 내다가 조용히 오노리는 놈 누구야? 찌. 찐데 찌 누가 해? 찌 머리를 먼저 들어봐. 근데 찌가 이치가 너밖에 없어. 맞아 아니야? 아니 다 이치잖아 그치? 근데 이치는 너밖에 없다는 거잖아 그치? 뭐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빨리 갑시다. 그래서 중일들은 내 방법에 익숙하잖아. 중일은 가위바위보 하잖아. 그러면 찌를 보통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되는 새끼 있어.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되게 돼.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내는 게 찌래.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나와 같은 손모양을 내지 않기 위한 발악을 하거든요. 여튼 그래요. 이찌랑 이찌는 좀 다른 거잖아 그치? 그럼 합시다. 에이는 일단 갈 수 있어 없어? 괜찮아? 왜면 좋아? 그렇지. 이시라고 나와있으면 이시는 단수다 복수다? 단수였죠. 근데 위에서 지금 단수명사로 받아올 수 있는 애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래서 입만 보고도 첫 번째가 안 된다는 걸 바로 캐치를 할 수가 있었어요. 됐어? 근데 아직 어디로 넘어가는지는 연결 안 됐잖아 그치? 자! 그러면 B랑 C 중에 어디로 넘어가셔야 돼? 왜? 대기라고 하는 연결성도 나와 있겠죠? 그렇다면 이라고 해서 좀 더 뭔가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셨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설명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연결성으로 넘어갈 수 없고 C로 넘어가면 잘 잡아주셨다. 그치? 자, C로 넘어갔으니까 C를 조금 해석해줄 사람을 한번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치? 구해주면 되겠지. 누가 하면 좋을 것 같아? 3. 영원이야. 그렇지. 내가 선택한 거 아니야. 네 기회가 선택했어. 자, 연습가 있습니다. 영원히 갈게요. It is important. 지금 해석해야 되니까 좀 빨리 갈게요. It is important. 일 is important가 어려워서 해석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형. 형! 일 is important. 아, 제가 해석하라. 뭐가 중요해요? That we are aware. 우리가 뭐 하는 게? aware이 무슨 뜻이야? 깨닫는 것. 됐습니까? 우리가 깨닫는 것, 우리가 인식하는 것을 아주 중요합니다. 되셨어요? 그럼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 aware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 한번 인지를 해야 돼. 자,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하대요. 자, 그래서 when one of our cognitive biases are activated, 우리의 인지적인 편견들 중에 하나가 activated 됐대요. 하나. activated 활성화되었을 때, 그리고 make a conscious choice to overcome that bias라고 해서 뭐 하는 게 또 활성화되었을 때 깨닫는 게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뭐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겠지. 뭘 할 수 있는? 그렇지. 그러한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원에 잡아오신 거겠죠.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적이라는 건 내 마음 속에 들어가 있는, 내가 무의식 쪽에 감싸져 있는, 내 기저에 깔려 있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 단어 되게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영어나 모의고사 단골 출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뇌 안에 들어가 있는, 마음 안에 들어가 있는, 정신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경계를 극복하는 게 아주 중요해지겠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얘를 경계해라 혹은 인식해라 라고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얘를 인식을 해서 얘도 활성화 되었다는 건 인식을 하고요. 그래서 경계하라는 건 극복할 수 있는 결정을 하는 거지. 되셨습니까? 잘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편견이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뭐한테 있어서 우리의 decision making process and our life, 우리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계속해서 무엇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다? 편견이 끼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들에 대해 경계를 하고 있다. 됐습니까? 해석 도와드렸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 경계하라. 똑같은 얘기 계속 나오고 있었어. 자, 그럼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이제는 A랑 B 중에. B로 넘어가셔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러면 여기를 누가 넘어가면 좋겠어요? 나. 비문다. 잠. 김현수야. 내가 한 거 아니야, 이거 했어. 진짜인데? 그치? 응. 얘가 했대. 자, 해수. Then we can choose appropriate deed while you're sing spiritually.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네. 적절한 D라고 했으니까. 편견에 기우친 전략 이지. 근데 거기에 D가 들어갔으니까. 편견을 치우치지 않은 전략, 적절한 전략을 선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하기 위해서? 오, 컴백, 그렇지. 그걸 싸워봐서 싸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됐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누굴 받아온 거지? 편견. 응, 위에 안에 나왔다. 요, 편견이라는 단어 받아오셨다. 보시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편견과 관련해서 오늘 이 오버컴에 그것을 이기는 거, 그래서 똑같이 지금 똑같은 단어로 나왔지? 그럼 overcome이라는 단어가 컴뱃이라는 단어로 똑같이 다시 한번 치환이 돼서 나와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같은 맥락의 문단을 하는 거 똑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러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요, 그 전략을 선택한 후에 우리는 계속 확인을 해야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희망한 대로 똑바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돌아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어디 누가 넘어가면 좋겠어요, 자? 변! A로 넘어가는 건 확실히 듣는데 A로 넘어갈 수 있는 근거를 한 번 더 마련을 해주시면요. 사실 어떤 단어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문장 하나 나왔어요? 이 뒤에는 뭐예요? 그게 된다면 자, 전략 빨리 설명해주고 넘어가서 나 다음 문제 하고 싶어. 자, 이 뒤에 역할? 그게 뭐, 무슨, 뭐지?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지? 그게 받아왔다며, 그치? 똑같은 말이잖아. 그걸 뭐라고 불러줬지? 그렇지! 잘하셨어요. 그래, 기다리세요. 대동사라는 개념이 있어서 기다리세요! 대동사, 그치? 그래서 대동사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있는 it worked in 이라고 해서 it worked. 그래서 이 부분이 가져왔고, 그럼 이 it에 대한 걸 한 번 더 확인해보자면 it은 누구였다? 전략이라는 단어였죠. 그래서 전략이, 우리가 선택했던 그 전략이 잘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객관적인 있고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똑같은 전략을 다시 한번 돌려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새로운 전략을 한번 또 적용시켜볼 수가 있는 거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대명사만 지금 잘 잡고 대명사랑 연결사만 잘 잡았어도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없다. 네, 연결사를 푸시면 물론 보상 넘어가서는 이 전략이 먹히지 않을 확률이 크지만 최소 고2까지는 풀 수가 있다. 그리고 얘가 고3에 들어가서 이 전략이 먹히지 않는다는 건 이렇게 쉽게 문제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놓고 힌트를 주는 문제가 안 나온다는 건데 적어도 얘네를 자부해 볼 수 있다는 건 글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찾는 훈련이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찾는 것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아니 못동으로 어차피 고3에서 이거 안 쓰니까 저 방법을 쓰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니네가 선생님의 세대처럼 스마트폰이 없었던 세대라 그냥 글을 읽으면 답이 나왔니? 아니잖아요. 그냥 글을 읽으면 글의 흐름이 책을 정말 많이 읽어보거나 텍스트를 정말 많이 접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힌트가 없더라도 그냥 이상한 게 바로바로 체킹이 된단 말이야. 그 맥락 속에서 이게 무슨 말을 하고자 했는지 왜 이렇게 끼워졌는지가 다 보이는데 그런 세대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글을 힘있게 확인하면서 읽는 연습은 분명히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했어? 했어? 올라가는데 미쳤니? 뭔가? 자, 다음 거 두 시간 드릴게요. 시작. 소희야, 선생님 곧 있으면 수업 끝나니까 오늘 숙제 안 했던 것 중에 하나만 골라서 조금만 하고 있어봐. 조금만. 선생님 곧 있으면 수업 끝나겠지. 조금만 해봐. 쳐야 돼, 박스 단어. 선수도 이거 틀렸니? 아까 마지막으로 발표한 건 누구지? 표시했나? 주원장 내가 지금 인지 시켰지?
그러니까 필링을 커뮤니케이트 하고 싶어 하기도 하는데 동시에 필링을 캔슬 숨기고도 싶어 하는 거야. 되게 이분법적인 아이가 약간 양립할 수 없는 감정이잖아. 감추고 싶은데 보여주고 싶어. 감추고 싶은데 보여주고 싶어. 너를 좋아하지만 너를 싫어해. 막 이런 감정들, 그치? 양립하기 힘든 감정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좋아하는데 싫어하는데 지민이 왜 그렇게 많이 싫어하냐? 예.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그 지금 적절한 어떤 사회적 기능으로서 감정을 만약 표출만 할 수도 없겠죠. 여기 전에 감정을 표출하고 싶어 하는 것 동시에 숨긴 이런 것들이 양립하더라. 함께 존재하더라. 이게 핵심 파트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봅시다. 자,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수렵채집 조상들은요, 살아남았습니다. 끊임없이 서로 의사소통함으로써, 뭘 통해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non-verbal이라고 했으니까, 비언어적인 큐 신호를 통해서라는 건,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소통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모의고사에서 비언어적 의사소통 이 얘기 진짜 많이 나오거든. 말은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진짜 쉬운 개념이야. 언어라고 하면 뭐지? 말하는 거지. 말을 뭐 하는 거야? 비? 말이? 아니. 내가 의사소통할 때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때 말이 아니지만 어떤 표출을 해줄 수 있는 거 뭐가 있겠어? 행동이라면 제목 아니야. 표정 같은 게되겠죠. 어조가 될 수 있겠다. 여러 가지가 있지. 이번에는 시험범위 지문이었잖아.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어떤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것들,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제시켜버리면 감정 어떤 의견의 전달이 힘들더라. 그치? 그래서 의견 전달이 힘들다는 지문이라 똑같이 소재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다. 자,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발전되어 오면서 어떤 언어가 탄생하기까지 정확하게 구체적인 언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기 전에 즉 약간 원시인들 정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렵 체질 있는 사회라고 했으니까, 그치? 자, 그래서 그렇게 발전돼서, 자, 그것은 뭐가 인간의 면상이라고 하는 거,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뭘 잘 표출할 수가 있었어요? 내 감정을,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표현으로서 지금 면상을 들고 나오셨더라. 그래서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뭐할 것이다? 내보일 것이다. 표현을 표출을 해줄 것이다. 그리고 누가 어떻게 되었다? 제스처라고 하는 것, 몸짓이라고 하는 것도 행동과 표정 증거 나온 거겠지? 그래서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정교해졌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까지만 봤을 때 얘는 뭐에 대한 얘기만 해주고 있어? 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에는 이런 게 있었어. 고대 우리 조상들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출했어. 내 감정을 드러냈어. 라고 하는 얘기겠지. 근데 그 바로 1번 문장에 뭐가 나와 있어? These counter forces battling inside us 라고 해서 우리 안에서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이러한 counter force 뭐예요? 네, 반대 세력이라고 생각하셔도 직역하실 때 좀 해석이 되게 그지 같아지겠지만 여튼 같은 맥락인가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내부에서 싸우고 있는 반대 세력들 서로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충돌되고 있는 거겠지. 상충되고 있는 상충될 수 있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히 조절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바를. 자, 근데 이 전까지 상충되는 얘기 나오고 있어 없어? 이걸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싶어 이런 얘기 나온 거 있어 없어? 나온 거 없었지. 그럼 상충되는 소재는 어디에서 나왔지? 표출과 숨김이라고 하는 양립할 수 없는 감정에 대한 것을 상충이라고 나한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읽자마자 1번 깎고 끝. 그래서 키워드들을 다 정리할 필요는 없는데 박스를 칠 부분을 박스를 쳐야 돼요. 내가 문제를 풀었으면 아마도 내가 문제 푸는 학생의 문장이었으면 끊어가시면서 Communicate Feeling, Conceal Them 이라고 해서 이 표시를 꼭 해놨을 거야. 상충되는 표시라는 건 얘네가 한 문장 안에 지금 주어진 문장이 한 문장밖에 안 되는데 이 한 문장 안에 이렇게 완전히 다른 정보를 썼다는 건 이 대립의 구조를 좀 주심히 생각해 주세요. 좀 주의 깊게 봐주세요 라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놓고 단어를 읽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아래 위로 헷갈리게 저기 멀리 흐트러놓은 것도 아니라 위아래 너무 깔끔하고 예쁘게 딱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딱 붙어있지. 아 얘네가 달라진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이 비언어적 사소통이 있어야 되네. 감정 표출과 관련된 거 우리가 또 떠올릴 수가 있겠지. 쭉 넘어가시는데 인간의 얼굴들,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단서는 얼굴을 통해서 넣어서 표현도 잘하고 제스처도 풍부해졌네. 어? 갑자기 카운터의 포머스라고 하는 상충되는 단어 우리 안에 있는 거 아하 그러면 이해가 이 자리를 들어가지 않으면 이해를 받아올 단어가 없구나. needs라고 하는 지시형용사가 꾸며줄 수 있는 애가 없는 거구나 를 생각하죠. 한정사 괜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시형용사 같은 저런 친구들 그냥 괜히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찾아보셔야 돼요. 얘가 왜 나온 걸까? this, that, these, those 이런 단어들이 왜 나온 걸지에 대해서 자꾸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니? 하나고 여러분들 그동안 수업하시느라 그냥 아주 많으셨고요. 어디 멀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옆방이실이에요. 그래서 바로 옆방이실